뇌물이라고 생각하면 뇌물이지만 인사라고 생각하면 인사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오는 겁니다. 근데 뇌물을 주는 사람이 이거 뇌물입니다. 좀 받아주이소. 그러고 이 조건으로 뭐를 해주이소 소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거는 직접적으로 오질 않아요. 이건 뽀로카를 통해서 오는 거지. 이 사회는 정확하게 빚어져 있어요. 뽀로카라 그러대? 아닌가? 그 사람을 통해 갖고 여기에다가 결정을 해갖고 뽀로카가 그러한 딜을 건단 말이죠. 이게 뭔가가 요래 만들어 갖고 여기에서 다 해놔놓고 요 올라올 때 뇌물로 안 들어와요 또. 요런 거. 그럼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뭔가를 이렇게 올리고 싶어 한다. 이런 거 올리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게 정상적이냐? 안 받게 되면은 사람하고 상합니다. 뽀로카가 올라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이제 요걸 갖다가 앞으로 이제 그렇게 살 사람이라면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끊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한테 온다면 이걸 좀 좋은 일에 쓰십시오. 그러고 준다면, 네, K 받아야죠. 받고, 이것 때문에 뭐를 대야만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면 내가 받겠노라. 받아야죠.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거를 쟤한테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복지 사업이라든지 뭐가 내가 평소에 이런 자리에 있으면 그런 걸 많이 본 거죠. 아, 진짜로 이 뜻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봉사하는 뭐 그러한 뭐 이렇게 단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금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내가 추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지금 그런 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데 추천을 해주면 그쪽에 빨리 활성화될 수 있고 아주 그 뜨는 일을 하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는데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부에 돈을 못 빼줘도. 이런 사람들은 참 돕기는 도와야 되는데 무언가를 해줄 힘이 없다면 정확하게 그런 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게 깬 사람이라면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내한테 주실 돈을 있다면 그런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쪽에 돕게 돼요. 내 말은 무조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왜?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살살 와갖고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오는 걸 받아줘야 돼요. 근데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진짜로 뜻 있는데 서게 해줘야 된다. 그럼 내가 추천하면 다 해줍니다. 그럼 뇌물 받은 게 아니죠. 그 돈을 쓰고 싶은 사람한테 쓰게 해주는 게 마땅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 그 돈을 갖다 내가 거부하잖아요. 이거는 어디 가서 못된 짓 해요. 나갈 돈은 결국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주 뭔가에 이뜻 있고 좋은 일을 하는데 나가는 게 맞지요. 그렇게 내가 추천을 해서 이끌어주는 거. 그렇게 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살살 와요. 전화도 오고 연락이 와. 오면 뭐를 하고자 한다고요. 아, 이거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서 온 겁니다. 그건 진작 해야지. 그러면 오면 요걸 좀 이렇게 좀 잘해달라고 와요. 오면 내가 이 서류를 필요로 하다면 서류를 검토를 하고 뭔가가 있다면 뭔가를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지금 맞지 않게끔 뭔가를 이렇게 서류가 안 되는 거를 절차가 안 되는 거를 가져왔다면 내가 이 절차를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행정이란 요런 절차가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요거 빠지면 행정으로서는 어떻게 해준다라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런 것들을 잘 모르고 요런 것들을 빠뜨린 게 있다면 이런 거를 정리해갖고 올린다면 이것은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행정 절차입니다. 이런 걸잘 아는 게 전문가고 그 직종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걸 도와줄 수 있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갖다 이런 데만 손 써갖고 하려고 하는 걸 우선하거든요. 하지만 요런 걸잘 찾아주면서 도움 주는 거. 그 사람이 이게 경제적인 걸 이렇게 갖고 좋은 데다 주라 했는데 안 주고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이런 게 내한테 온다면
요런 거를 잘 정리해서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절차를 이렇게 밟아온다면 정확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아래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오니까 위에 보고 올라오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문제가 있느냐. 있다라고 하면 뭐에 걸리고 뭐에 걸린다면 그걸 알아서 다시 연락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지랜답니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면 결제 내려줄 테니까 하시오. 모르고 오는 건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본연에 충실한 거죠. 이런 청탁이 많은데 뭐 이렇게 하고 뭉가버리면 그 안에 지금 모르고 왔는지 알고 왔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오는 거는 막지 않는 방법으로 가고 가는 거는 붙들지 않는 방법으로 가라. 네? 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지니 요거 이 청탁이라고 이래 오잖아요. 오면은 분명히 내가 어디엔가 뭔가 내가 손을 써서 도와줄 일이 분명히 있는 게 옵니다. 근데 그런 걸 등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기 때문에 본 거거든요. 이렇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공무집행으로 저쪽에다 못 도와줄 만한데 이거는 바깥으로부터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 싶은 게 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 4대 3대 3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도 챙겨놓고 이런 것들은 참 이렇게 갖고 이렇게 우리가 힘이 돼줘야 됨에도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걸 정리를 해놓고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해서 못하는 걸 정리해놓고 아 이런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해주고 이런 걸 또 기록해놓고 요래 해놔놓으면 우리한테 청탁 들어오는 사람들이 요 가라 저 가라 요 가라 하면 이거 해결 다 나요. 왜 돌리보내? 돈을 쓰고 싶으면 미치는데. 내가 이렇게 갖고 샥 갖다 해갖고 따로 쓸 일이 아니라면 충분히 떳떳하고 이 안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목소리) 그건 분별이 되잖아요. 경조사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별이 되잖아요. 그 경조사비로 온 거를 나는 요쪽에다 내가 받긴 싫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받고 싶은 거와 받기 싫은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제 받고 싶진 않은데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것은 착착 모읍니다. 모아갖고 요거를 내가 아까지게 이야기했던 이 사회에 불우한 것, 무어하는 것, 행정이 미치지 못하면서도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들, 이런 걸 잘 기록해놓으면 요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들어온 것을 요걸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이건 뇌물 아니에요. 이렇게 지혜로워야 된다. 어떤 한 소속의 그 대장을 맡으려면 또 그는 직책을 맡으려면 그런 지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융통성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위의 거를 전부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칭송을 받거든요. 만일에 무슨 일이 이것 때문에 뭐 감찰이 나왔다. 이래갖고 뭐가 일어났다. 내 도움받은 사람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찰의 대상에서 이거는 찍히는 감찰은 절대 안 되고 플러스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딱 통하게 돼가 있거든요. 거절만은 능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들어오는 거는 받아서 잘 쓰는 것이다. 잘 쓰면 되지. 이해돼요? 예.